네, 안녕하세요. 우리 동산의 신규 멤버가 되고 싶은 김슬기입니다. 원인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생리통이 심한데 자궁 내막증 때문일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? 그러면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해볼 수 있을까요? 자궁 내막증을 수술만 하면 끝인가요, 선생님? 수술해서 똑딱 끝나면은 사실 자궁 내막증 이렇게 연구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. 자궁 내막증이 좀 어려운 게 좀 그런 부분인데요. 수술로 해서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제거하기가 어렵고 수술 후에 한 5년 안에 한 50%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. 수술 후에 이제 관리 재발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호르몬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뭐 3개월, 6개월 이렇게 짧게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최소 뭐 1년 반, 2년 뭐 이 정도는 하는 게 좋다고. 억제 치료를 하면 재발률을 뭐 5% 미만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예, 그건 꼭 해야 됩니다. 디에노게스트라는 그 호르몬제인데 사실 그 약을 저도 처방을 많이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각보다 꽤 심하잖아요. 특히 네네. 이제 제일 환자들이 많이 컴플레인하는 게 부정출혈, 그 다음에 우울감, 살찌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네네. 환자들이 얘기할 때 아 선생님 이걸 굳이 제가 이 부작용을 겪으면서까지 먹어야 되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럼 그런 부작용이 아주 심해서 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환자들한테는 어떤 치료를 권하시나요? 사실 디에노게스트 이제 약이 나오기 전에는 제일 많이 했던 게 경구 피임약을 많이 했었고 경구 피임약에는 이제 두 가지 호르몬 에스트로겐,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경구 피임약을 써도 재발을 낮출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그런 디에노게스트라는 프로게스테론만 들어있는 호르몬 약이 자궁내막증 치료제로서 이제 나오면서 그걸 이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디에노게스트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것들이 많이 호소하는지 논문을 낸 게 있는데요. 부정출혈이 이제 가장 흔하고 근데 이제 약을 처음에 처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면 환자분들이 이제 당황하지 않고 약간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이제 또 적응이 되고 이제 덜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, 잘 복용을 합니다. 그래서 부작용이 있지만 약간 참으시면 재발을 훨씬 낮출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끌고 가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주사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 주사제는 오래 쓰지는 못하잖아요. 네, 주사제는 뭐 주사제도 필요하면 더 쓸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6개월 정도까지 쓰고 그 이상이 필요하면 너무 이제 호르몬 억제에 따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. 비잔 줬던 환자 중에 제일 힘들어했던 환자가 기본 베이스로 우울증이 있는 환자가 못 쓰더라고요. 네. 자기 진짜 이거 먹으니까 죽고 싶다고. 그래서 네. 경구 피임약으로 바꾼 케이스가 있었거든요. 부작용을 말해주는 게 중요하군요. 네. 저희가 잘해야 되겠네요. 저는 반대로 이제 그 디에노게스트를 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 약을 먹으니까 이제 훨씬 더 자기가 좋은 것 같고 재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하길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디에노게스트를 언제까지 복용해도 안전한지. 디에노게스트 복용하면 한 70% 환자분들은 이제 결국에 이제 무월경 생리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생리가 없어서도 이제 편하고 뭐 재발도 억제되고 해서 이제 계속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 약품 라벨상에는 뭐 1년 8개월 뭐 이런 기간이 이렇게,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. 되어 있는데 아마 곧 그런 이제 기간 제한이 없어질 거고요. 실제로 뭐 그렇게 장기 복용했을 때 뭐 위험성이라든지 부작용이 사실은 뭐 보고된 게 별로 없고 단지 이제 한 2년 정도 복용했을 때는 이제 호르몬을 약간 억제하는 거라서 이제 골밀도가 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장기간 1년 반, 2년 정도 복용했을 때 저는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뭐 특별 이상 없으면 이제 조금 더 지속하는 거를 고려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애는 더 낳을 계획이 없고 그럼 이걸 폐경될 때까지 막 이렇게 먹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피임약으로 바꿔서 이게 안전한 기간이 끝나면 피임약으로 바꿔야 되나 뭐 이걸 되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. 근데 네. 아직 저희도 그 어쨌든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 연구가 딱 1년 그 정도라서 1년 8개월 정도라 저도 그렇게 설명은 드리는데 논문 더 내실 거죠? 장기간 계속 연구는 네, 계속 하고 있고 데이터가 이제 계속 나올 거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는 막 1년 반, 2년 정도를 먹고 나서 뭐 폐경될 때까지 계속 먹는 건 아니고 그 시점에 이제 중단 뭐 끊는 걸 한번 고려해보고
끊고 나서 만약에 다시 또 생기는 것 같다면 그때 다시 또 먹으면 되거든요. 환자분들이 이걸 처방하니까 이 호르몬제라고 결국 설명하니까 피임이 된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. 또 하나는 이게 또 호르몬제니까 유방암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상 비자는 이제 꾸준하게 복용하면 이제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고 이제 높지 않은데 피임약으로 어쨌든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피임은 이제 또 같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완벽하지 않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폐경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유방암이 증가한다 그건 이제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근데 증가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고 디에노게스트 단독으로만 복용했을 때는 사실은 유방암의 증가 정도는 거의 영향이 뭐 큰 위험성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20대 초반부터 디에노게스트를 먹었는데 임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끊고 난 뒤 바로 임신을 해도 되나 이걸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나이는 그 팩터 빼고 비잔 자체가 임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? 경구피임약도 장기간 복용했을 때 임신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디에노게스트도 아직까지는 그런 장기 그 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임신에도 영향이 없을 걸로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에노게스트를 복용을 하다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사후피임약 복용을 추천을 하시나요? 네. 그거는 어쨌든 임신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뭐 그 피임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는 않고 뭐 그런 경우에는 복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비자는 피임이 안 돼요 얘기하면 그럼 피임약 같이 먹어야 돼요? 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피임이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아예 피임약을 복용을 하는 거를 상담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저도 비잔 먹으면서는 콘돔만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요새는 환자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. 제 환자분 중에도 그 성근증이 진짜 심한 분이 계세요.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이 논문을 찾아보셨더라고요. 최대한 내가 프로게스테론을 많이 공급을 해서 하이포, 에스트로겐을 쫙 낮추면 되지 않냐 해서 비잔을 드시면서 다른 프로게스테론, 막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직구해서 쓰신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미레나를 그럼 같이 넣으면서 비잔을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오버도즈로 프로게스테론을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그 환자분한테 꼭 물어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. 선생님한테 꼭 물어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일단 뭐 약을 개발하고 이렇게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용량을 이제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이제 최적의 용량을 찾은 거고 지금의 용량으로는 이제 웬만한 그런 것들을 작은 내막층 조직을 치료하고 재발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용량을 더 쓰는 거는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. 네, 그렇게 썼을 때 또 어떤 뭐 반대의 그런 부작용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, 그렇게 과하게 쓰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럼 같이 쓰지 않더라도 미레나를 쓰면은 생리통은 억제할 수 있잖아요. 비자는 도저히 매일 못 먹겠다. 난 매일 먹는 거 너무 힘들다. 이런 경우에 미레나만 바꾸는 걸로도 권유를 하시나요? 미레나도 뭐 고려는 할 수 있는데 1차적인 그 장내막증을 재발 억제하는 거에 있어서 1차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비잔이나 피임약을 좀 쓰다가 이제 괜찮은데 나는 피임과 함께 생리통만 좀 조절하고 싶다 하면 해볼 수도 네네. 있지 않을까요?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. 그리고 약물치료도 그냥 안 하고 혹시 방치를 하면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암으로 가는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그거를 약을 먹으면 혹시 막아줄 수 있는지 자궁내막증을 놔뒀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다고 봐도 되고요. 자궁내막증이 있으면 이제 난소암의 위험도가 발생하는 정도가 이제 1.5배에서 이제 높은 데는 2배 정도까지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난소암 유병률이 한 1% 정도로 돼 있거든요. 난소암 자체가 이렇게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놔두면 암이 되니까 수술 꼭 해야 되고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난소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초음파나 MRI만으로 사실 막 물론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가 양성, 악성을 나눌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무섭잖아요. 네. 이렇게 뭔가 소리 소문 없이 얘네 그리고 그 클리어셀 칼시노마는 약간 그 투명세포 암은 가끔 자궁내막증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암이네 하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네네. 조금 있기는 해서 네. 사실 저는 부인종양을 해서 그런지 약간 무서워요.
나주먹이 있으면 좀 무서워요. 떼고 싶어, 막. 그래서 부인과 쪽, 이제 종양 쪽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무조건 떼서 안 생기게 하는데 맞아요. 이제 초점을 더 두시고 맞아요. 저희 같은 이제 생식 내분비 의사들은 난소를 조금이라도 더 살리고 맞아요. 이렇게 보존하는 거를 맞아요. 더 목표를 맞아요. 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이제 자궁내막증과 관련해서 생기는 난소암은 뭐 투명세포암이라든지 난소 내막 종양 뭐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조직학적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난소암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예,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너무 험지에 있어서 그런가 그런 분들만 이제 많이 또 보니까,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궁내막증이 되게 신기한 곳에 생길 때도 있잖아요. 네. 생리할 때마다 혈흉이 생긴다든지 맞아. 생리할 때마다 코피가 난다든지 생리할 때마다 그 혈변이 나온다든지 맞아. 그런 거 있는데 선생님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했던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를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? 아, 저 있어요 선생님. 어디? 제 친구 배꼽 옆에 배꼽 각혈에서 보니까 기관지에 네. 계속 있었던 경우 네. 저도 직접 본 거는 제일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뭐 생리 때마다 객혈 나오는 배 쪽에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약을 드시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 생길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저희 교실에서 논문 내신 게 있는데 뭐 배꼽에도 생길 수 있고 예전에 뭐 자궁내 그 제왕절개 수술했던 그런 자리에 맞아. 생길 수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게 왜 우리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 제일 쉽게 설명할 때는 자궁내막 세포들이 이제 동동동 떠가지고 자리에서 근데 폐에 떠갈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. 폐나 배꼽이나 예를 들어 뭐 수술 제왕절개 흉터까지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. 근데 아니 폐나 이렇게 배꼽 옆에 수술한 적도 없는데 자궁내막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잘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주된 기전 중에 하나로는 생리를 할 때 그 자궁내막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나팔관을 타고 배 안으로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곳에 이제 퍼진다라는 게 이제 주된 가설이고 이제 뭐 대부분의 여성에서 그런 이제 생리혈의 역류가 생기지만 모든 여성에서 이제 자궁내막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번 학회 때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자궁내막증의 병인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홉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. 아홉 가지요? 네. 세 가지는 너무 너무 많이 찾지 마세요, 선생님. 유전적인 영향이라든지 면역학적인 요인, 뭐 호르몬 관련한 요인, 뭐 최근에는 또 미생물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군데 퍼지고 폐로 가고 이런 거는 이제 혈액이나 림파선을 타고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질 수 있다.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양한 곳에 생길 수 있지 않나. 엄마가 있었다면 딸이 생길 확률이 높은가요? 아직까지 그 정도로 보지는 않고 이란성 쌍둥이에 비해서 일란성 쌍둥이가 뭐 1.5배 더 높다 뭐 그런 정도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도 뭐 뚜렷하지는 않습니다.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많이 크지는 않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뭐 내분비 결합물질 뭐 이런 것들 영향 미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 아니라고. 네,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미지의 세계네요. 장내 세균하고 연관이 있으면 이 유산균하고도 또 연관이 있나요? 네,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연구되는 분야고 뭐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그런 생리혈을 이제 에서 미생물들을 봤더니 뭐 이콜라이 그 대장균이 더 훨씬 더 농도가 높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고요. 그걸 뭐 위해서 뭐 유산균을 뭐 복용하고 치료했더니 뭐 훨씬 더 줄어들더라 뭐 좋아지더라 이런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선생님은 드시라고 하나요?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솔직히 드시라고 이렇게 먼저 하지는 않고요. 뭐 먹는 게 좀 어떠냐 뭐 그러면 뭐 비용이 부담되지 않으시면 드셔도 나쁠 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. 맞아요. 나쁠 건 없다. 자궁내막증에도 그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먹으라고 권유를 해주시는지 비타민 D도 사실 요즘에 만병통치약처럼 네. 모든 맞아요. 분야에 있어서 뭐 뼈에도 그렇고 맞아, 뭐 맞아. 여성 생식기에도 맞아, 그렇고 맞아. 다 모든 거에 다 뭐 좋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. 맞아. 1차 치료 약제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드신다면 뭐 본인이 드시고 싶다면 그걸 말리지는 않죠. 자 그러면 저희 우리 동네 산부인과 게스트의 선생님 뭐 곧 정식 멤버가 되실 것 같거든요. 게스트분들의 이제 공식 질문이거든요. 자궁내막증을 앓고 계신 이제 자궁내막증으로 걱정이 많으신 여성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
자, 흑내막증이 굉장히 흔한 병이면서도 사실 의사들도 좀 어려워하는 병이고 이게 금방 치료가 되거나 이렇게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질병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.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수술적 치료라든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치료 받으시면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혹시 작은 내막증을 진단받고 너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수기 교수님을 찾아가서 또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. 목소리 너무 좋으신 거 그러니까. 선생님은 정말 다 가셨다. 부끄럽습니다. 다음에도 저희가 김슬기 선생님 모시고 또 생식내분비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. 와!